18번째 이야기, 독일 퀼른의 로마 박물관입니다. 독일인데 왜 로마냐? 워낙 뭐 옛날 로마가 컸으니까 뭐 헝가리까지 다 로마였죠. 러시아 일부도 로마였습니다. 자, 근데 라커가 돈을 받네요. 대부분 뭐 1유로 놓고 다시 1유로짜리를 돌려받는 그런 코인 라커인데 여기는 뭐 돈을 받네요. 초콜릿 박물관도 뭐 하여튼 유로 진 보관이었습니다. 1유로 유로다. 콜로니 옛날에 이제 초기에 중세 어떤 기록을 쭉 보여줍니다. 여기 주화인데요, 주화. 이런 주화 비쌉니다. 이런 주화. 집 앞에 산책하다가 이런 주화 발견하면 막 팔자 고칩니다. 작은 항아리 있는데 돈이 들어있었다네요. 이런 거는 주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귀엽네요. 이런 건 보통 등불 등이죠. 초가 이거 그 당시에는 기름을 때니까 그런 뭐 하여튼 그런 등을 하여튼 등불 단어가 안 떠오르네. 이제 모자이크를 지하 바닥에 이렇게 해놨고 옛날에 이제 타일이죠. 타일 벽지나 타일 바닥 역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살아있는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천으로 옛날에 로마 동상을 구현을 하는데 애기들 되게 어렸는데 참 잘했어. 옆에서 슬쩍 보니까 프랑키스트 프랑코입니다. 프랑코가 지금의 프랑스 독일 다 합친 무슬림에 대응하는 유럽을 통칭하는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프랑코 이 뭘까요? 이거는 이게 뭐지? 이거는 그냥 귀걸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등불이지, 등불. 집에 등불이 많았을 거니까. 램프. 아까 그 램프입니다. 유리세공입니다. 이게 유리세공이 정말 보존이 잘 됐어요. 이게 어째 땅이 이래 보존이 됐을까? 이거 다 조각입니다. 유리조각. 하여튼 굉장히 섬세한, 이런 건 향수병이고, 딱 봐도 향수 같지요. 그래서 로마의 유리의 공예가 이렇게 많이 발견된 게 유럽의 이게 최대 규모라 합니다. 이런 거좀잘 만들었다. 약간 아프리카 틱하지요. 왜냐면 아프리카 일부도 로마였으니까. 얘들 또 이거 하고 있네? 하여튼 정말. 하여튼 살아있는 교육 부럽습니다. 이런 색깔 있는 코발트 블루 신발인데, 그런 중세 영화에 나오는 신발이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학교 급식실에서 애들이 저지른 만행 좀 보이소. 회사 뭐 심심하니까 뭐 부장님께 가겠습니다. 원래 이 얘기는 중세 로마 이야기인데 좀 바꿨네요. 각색했네. 한 남자를 사랑한 세 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세 여자 중 누구랑 결혼할지 결심을 하고 누구를 선택할지 잘 몰라서 각각 100만 원씩 주고 일주일을 지켜보기로 했다. 첫 번째 여자는 자기 몸을 꾸미는 데다쓴 후에 당신의 아내는 누가 봐도 미인이어야 되니까 그 돈을 내한테 썼다. 두 번째 여자는 양복과 셔츠를 사서 남자에게 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저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 여자는 돈을 두 배로 불리며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돈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현명한 여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남자는 누구랑 결혼할게요? 세명중 가슴이 제일 큰 여자와 결혼했다. 부장님께 가겠습니다. 콩쥐가 파치 엄마가 놀러 가면서 콩쥐에게 장독에 물을 담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콩쥐는 장독에 열심히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차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콩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자기가 물을 담아 놓을 테니 나가 놀아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기뻐하며 어두컴컴할 때까지 놀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공지는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두꺼비를 발견하였습니다. 공지가 물었습니다. 너왜물안 담아놨어? 담배를 뻑뻑 빨며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깨졌다 마이. 어제 뉴스. 헌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적십자는 사회단체인가? 국가를 대신해 비영리 특수법인체인가? 적십자는 사업자 등록을 낸 제약업체다. 그것도 완전 의약품 시장을 98%나 장악한 독점 업체이다. 근데 헌혈하면 이제 내 혈액이 아무 대가 없이 위독한 환자에게 전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보통 혈액은 3만 원에 각 의료기관에 팔려나간다. 이건 2007년 기준입니다. 2007년. 근데 그걸 돈을 붙여가지고 뭐 4만 얼마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병원에서 받아낸다. 물론 건강보험료로 지불된다. 이걸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돌리면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으로 7만 8천, 7만 6천으로 뛴다. 그리고 혈장을 뽑아서 만들어 제약사에 공급하면 또 4만 원을 번다. 그래서 엄청난 이윤이 생기는데, 심지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혈장 성분도 모두 적십자에 있다. 적십자가, 말라리아 우려 지역의 전방 군인에 대하여 단체 헌혈을 강행한 이유도 혈장을 따로 뽑아쓰기 때문에 그냥 단체 헌혈을 하는 거죠. 혹시 피가 뭐 바이러스가 있어도 혈장은 관계없으니까. 적십자사에서 혈장 성분 제제를 반제품 상태로 제약사에 공급하면서 할인해 주는데 이거는 뭐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합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약사 사장은 이거 가지고 골프장 짓고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적십자사가 단체 헌혈에 매달린 이유다. 아, 참네. 그러니까 돈벌이용 혈장 체혈에 눈이 멀어 환자 수혈용 전혈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이다. 수혈용 전혈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 군대 군인들한테 저도 옛날에 피 많이 뽑았습니다. 군대 있을 때 주로 혈장을 뽑아냈으며 돈 되는 거는 그걸로 다 팔아먹네 이것들이. 그래서 전혈은 1500명한테 받고 혈장은 2600에게 받아냈다. 아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혈장을 뽑는 거는 그럼에도 이렇게 혈장에 집착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민에게 피를 빨아서 진짜 피 빨았네. 피 빨아가지고 수익은 2천억 원. 그런데 적자를 기록했다. 도대체 어디 있었나? 어딘가 돈이 새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제약사로 보낼 혈장을 단체 헌혈하기 위해서 군부대에 에어컨을 사준다든지 뭐술 접대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혈액원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적십자사는 자신을 공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을 표시한다. 근데 기업으로 돼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 세무조사를 한번 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2004년 내용입니다.
웬일로 동아일보 애들이 이런 글을 썼지.